처음 팔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이 새롭게 뭔가 좀 문화적으로 프로모션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그 당시 여러서 클럽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장의 티켓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클럽데이 어느 클럽이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클럽데이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됩니다. 2001년 3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3월에 시작이 되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게 바로 2002년 월드컵 시기에 거리에서 형성된 새로운 어떤 젊은 감성들이 일상화된 어떤 그 장을 찾아서 홍대 클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업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15,000원짜리 그 티켓 한 장이 한 장으로 이제 모든 클럽을 들어갈 수 있는데 매달 한 번 금요일 할 때마다 거의 8,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 해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이제 새벽에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N분의 1로 나누는 작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라이브 클럽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23개 클럽이 이제 그 100장을 팔았던 1,000장을 팔았던 간에 합쳐서 이제 N분의 1로 나누는 그래서 그 N분의 1의 어떤 그 대단히 단순한 어떤 그 경제 원리를 가지고 10년간을 이제 홍대 클럽들이 같이 공생하는 어떤 기반으로 오게 됐죠. 오게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본 거는 바로 하나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동네 지역에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콘텐츠라는 또 그 콘텐츠를 담아내는 공간이 뭘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 공간이라는 게 진짜 지하에 그 어떻게 보면 창고 같은 그 사각형의 어떤 빡센 건물 속에서 사람들이 저 공간을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바꾸는 뭐 그런 어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사람이 인테리어다 이런 얘기는 홍대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통용되는 과정이 이제 바로 제 시기에 많이들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저 뒷골목에 있던 클럽을 밖으로 이제 길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2003년, 2004년, 2005년 로드클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 소위 말하는 피카소관이 주산길을 전면적으로 다 막아내고 저희가 처음으로 거리 문화라는 스트리트 컬처라는 어떤 개념으로 클럽 문화를 바깥으로 끌어내면서 홍대의 거리 문화가 본격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기 뭐 노홍철도 보이죠? 그때 재능 기부를 시켰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홍대 거리 문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와서도 후회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저 당시에 너무 그 해가 거듭될수록 횟수가 거듭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안전 문제나 아니면 음악의 어떤 질, 퀄리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때 티켓을 5,000장 이하로 묵자라는 논의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만천을 못 시켜내고 거의 8,000장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버리면서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부비부비 청이라는 그러니까 너무 혼잡하니까 사람과 사람의 몸이 자연스럽게 붙고 그게 어느 순간에 성적 포도하고 몰리면서 이제 그리고 이것을 미디어가 전폭시킨 게 바로 엠넷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홍대 들어가서 클럽 이 콘텐츠만 관여했던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갈 때는 홍대 모든 문화예술 단체와 그 이 팀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킹되는 홍대 신촌 문화 포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운영하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당시에 홍대 전체적 뒷편에 걷고 싶은 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지고 나한테 그 길을 고기 굽는 굽고 싶은 거리라고 이제 사람들이 조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업종이 바뀌고 임대료 상승하고 그 연변에 형성됐던 콘텐츠가 이제 밀려나는 그래서 이런 상업화 바람이 큰길을 중심으로 홍대 쪽으로 타고 들어가니까 이걸 봉쇄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거점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논의가 됐던 게 바로 홍대 정문 앞에 놀이터를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펜스가 쳐져 있었고요. 가로수가 사이드로 다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안이 굉장히 어두웠고 밤에는 술 먹고 이렇게 뭐 이렇게 상당히 상인들이 우범죄로 되어있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아이들도 가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약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던 작업이 바로 놀이터 프로젝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13년째 냉면을 이어가는 홍대 프리마켓입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국제현대회에서까지 이제 열게 됐는데요. 하여튼 저 놀이터 공간을 하나의 어떤 문화광장, 소광장 형태로 개방을 시키면서 이제 구청하고 밀고 땡기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초기 시인들은 저렇게 어둡고 별로 사람들이 안 가는 과정이었는데 저기에 이제 프리마켓, 파티, 길거리 파티 이런 걸 끄집어들이면서 이제 저렇게 공사를 해나갔습니다.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구청하고 이제 이 대립했던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는 어린이 공원이니까 놀이터 시소, 가로수 비율, 녹지 비율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광장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절충된 게 놀이터 시설도 놀이터 시설도 넣고 또 광장도 같이 겸용하자 이렇게 돼서 상당히 좀 복합적이면서도 미묘한 어떤 공간으로 이제 다시 재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공간에서 낮이나 아침에는 아이들도 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기서 만나는 홍대가 그 당시에는 랜드마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놀이터가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한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저기에서 버스킹이나 이런 소공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참 그림이 좋았습니다. 그림이 좋았는데 홍대 전체가 상업을 내려나가는 어떤 과정하고 맞물려가지고 또 하나는 저기를 구청이 홍대 놀이터 자치위원회를 우리가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걸 거부하면서 저희가 주인 없는 공간으로 나중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저 공간이 좌우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주폭들이 그것도 다국적 주폭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어떤 우범죄도 그 신야로 가면 저기는 굉장히 위험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폐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제가 홍대에서 사실은 한계를 느끼고 또 동네가 너무 많이 바뀌면서 뭐 주변으로 밀려난 게 바로 상수동, 연남동, 뭐 심지어 망원동까지 지금 밀려나고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롯이 홍대 문화의 어떤 그런 초기에 가졌던 어떤 생각들, 어떤 그런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실현을 시켜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 당시에 서천에서 서천의 어떤 그런 장악을 재생시키는 사업단장님을 봤으면 제안하면서 제가 서천을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공공과 합작하는데 홍대에서는 초기에는 공공과 합작했지만 나중에는 민간 베이스로 끌고 나가다가 결국 우리 내부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제 무너졌지만 이 장안에서는 공공과 합작을 해서 이 동네를 새롭게 한번 망해가는 동네를 새롭게 한번 재생을 시켜보자 해서 저렇게 과거의 삶을 지우지 않고 미래로 발전한 그런 예술 캠프, 예술 마을 그래서 젊은 사람이 유입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체류하다 보면 정주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삶의 상태로 바뀌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 동네가 그 지역 안에 그 주민들의 어떤 삶의 눈높이에 맞춰서 승산이 없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떠났고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저는 가장 앞서가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유입을 시켜서 저기에서 나름대로 뭘까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장 그 철도역 그러니까 폐역된 구장 철도역 그 다음에 일제시대 미국창 그 700m짜리 그리고 이제 군산 장안간을 이어주던 백길이 폐쇄됐는데요. 도선장. 이 세 개의 삼각꼭지를 통해가지고 트라이포드 공간 전략을 짰고요. 그게 이제 콘텐츠를 넣어서 바로 여기를 마중물로 삼아서 장안 전체를 재생시키는 그런 어떤 거점 기지 역할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콘텐츠가 이런 공간들하고 맞물렸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그걸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정한 어떤 그런 그걸 만들어 보려고 로드맵을 짰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선세장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페스티벌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음악 축제나 뭐 예술 축제 이런 게 아니라 도시 재생 축제라고 저희가 설계를 규정을 지었고 이거는 동영상으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하여튼 저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처음에 저한테 약속했던 공간 구축이 약속이 됐습니다. 장학연대도 미디어 콘텐츠 센터가 채워진 게 있는데 사실은 뭐 일정대로 전혀 추진이 안 돼가지고 콘텐츠 상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어 랩을 전국적으로 이제 이 대학원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끌어들이려고 했던 부분이 미술 쪽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그리고 첫날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태풍이 저 기간에 두 개나 왔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날아가기도 하고 뭐 공간 상황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저 작업을 위해서 이제 제가 서천 공무원하고 같이 이제 오스트리아 인츠에 있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도시 재생국을 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데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아르스에 힘을 빌리고 싶다. 그래서 아르스 콘텐츠를 장안 도시 재생 사업하고 이제 융합하는 아르스 랩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무조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때 왔을 때 그 3인방 중에 한 사람하고 후미코라는 일본 작가 같이 왔는데 뭐 와서 노게런티로 와가지고 저렇게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저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저기 들어갈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령 쭈꾸미 축제나 뭐 꼴뚜기 갑오징어 축제 이런 거 하려면은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주부가는 대안이 없는 지역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새로 다시 인근의 도시 인구까지 대학 인구까지 끌어들일 생각이 있다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결국에는 지역 내부에 분명하게 쪼개진 양론을 제가 극복을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갱선 폐선부지 위에 공덕동에 한천 평대나 유휴 공간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만든 사회경제 장터 널장이 있습니다. 널장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 공간은 저기 가운데 있는 동그란 합의라는 공유 공간인데요. 여기를 제가 2주 전에 상임 대표로 제가 책임을 끌고 나가는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를 앞으로 이제 제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그리고 저기를 어떤 공유 가치로 새롭게 체계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상황에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저기 필름의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는 신부의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여기서 필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첫째 최 소장님한테는 이제 문화의 참전이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이제 건축을 건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어떻게 만들 거냐, 범위 어떻게 만들 거냐, 형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최정환 대표님의 작업을 보시면서 건축에서 뭐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는가고 느낀 소감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오피디님한테는 프로젝트 경우에는 조금 일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아까 걸어서 세계로 걷는다 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그게 테마 자체가 지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런 또 장소 만들기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면 좋을지 하는 입장에서 좀 코멘트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재밌던 얘기가 사람이 인테리어다 그런 얘기들인데 결국 건축을 하는 것도 건축물 자체가 아름답게 하는 것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살아있는 듯한 우리가 디자인 하는 것보다 좀 살아있고 생생하고 뭐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온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이게 보여주셨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벤트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이 아까도 이제 뭐 없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이런 이벤트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반한테 부탁하는 거였고. 아, 그래요? 배울 점이 뭐냐? 질문한들. 아, 배울 점은 사람의 어떤 니즈를 너무도 잘 읽어내는, 그리고 저기 건축가가 가지고 있다는 어떤 되게 감성적인 어떤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초반부터 되게 힘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돌아가는 어떤 포인트들을 이게 뭐 잡아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잘 못 잡아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잡아내서 그걸 공감했다는. 김 대표님의 그 발표에서 건축하는 전문가들이 배워야 될 점은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 과정들의 사람들의 욕구나 필요한 것들이 서로 경제가 어떤 그 관계가 어떻게든 좀 세밀하게 읽어주면서 하는 어벽이 건물을 통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공짜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관심을 써서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강력한 난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건축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그 일의 관계를 뚫어다 남이 하니까 구경한다 이게 아니라, 건축하는 분들과 다른 분들의 영역과 함께 그런 장소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도 건축가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행사들, 사실 콘텐츠들이 승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 해결점을 제가 만약에 알고 있으면 저도 그쪽 분야에서 제 역할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런 거죠. 저도 외국 촬영을 다니다 보면은 지역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어울려서 성공적으로 행해주는 행사들을 많이 봤고요. 근데 하물며 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하는 그 축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저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라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뭘지, 이 콘텐츠 이렇게 하면 훨씬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아주 답은 구하지 못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장항, 선셋 장항 페스티벌 같은 것도 제가 마이애미에 갔을 때 저는 키웨스트를 차를 운전해가지고 차를까지 간 다음에 정확히 이름이 생각나요. 멜라니 비치인가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셋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물론 저도 인터넷과 기사와 이런 것들 보고 거기서 한국에서부터 거기까지 달려간 거죠. 예뻤어요. 근데 그 해는 분명히 장안에서 보는 해이건 아니면 인천에서 보는 이건 크게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해였다는 거죠.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주변 상황들,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부닥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주민들이 과연 우리가 이거를 흔들어서 인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게 뭐야 라는 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을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 프로젝트만 밀어붙인 거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을 이해시키고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축제라면 아마 굳이 멀리서 누군가를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키베스트에서의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관광을 오고 구경 오는 사람들을 그냥 흥에 겨워서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유를 찾아, 우리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걸기를 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유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분야에서 각자 그런 과제들을 좀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 이제 지칠 때가 되셨는데 질문을 하시면서 원기를 회복하시죠. 저기 이제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기 교수님들이 저기 미처 간과하지 못한 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라는 것은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겁니다. 저기 성함하고 저는 이중재라고 하는 일반인이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도시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갖고요. 좀 열심히 참석하는데,
그래서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고대 세계 아주 예전부터 심지어 그 송사 시대 때부터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됐고 또 우리 민족이 가장 강성할 때 역시 고인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가 시국이 이제 형성될 때가 이제 우리 민족이 그 고조선 때가 이제 가장 강성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그 조선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산천에만 제사드리고 하늘에다가는 하늘님에다가는 제사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민족의 그 정체성이 옛날 고조선 때부터는 고조선 때는 이제 중국보다 더 강성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으로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고조선 때. 예, 그래도 기억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이 지금은 인류가 아니고 이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하늘을 옛날 황제 때는 태산에다가 제사드리고 그 북경 저기. 제가 말씀을 도중에 괜찮은데 끊는 것 같아 죄송한데. 진짜 골짜만 얘기를 하시예예예예예예 제가 중간에 또 너무 멀리요. 예, 제가 이제 그 건축하고다 관계가 되시는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자금성에서 이제 남단에서 남단 거기서 이제 하늘에다 제사드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예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중국이 그 서양 동쪽에는 중국이고 동쪽에는 뭐 로마다 이런 얘기처럼 그때는 인류였는데 지금은 이륙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 건축 그 최고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저기 저 끝난 다음에 저하고 토론을 하시니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이제 맺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우리 민족이 최고의 건축을 우리 건축사 선생님들이 우리 그 문화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는 건축을 하시려면은 그 예전의 그 고조선 그리고 또 우리 그 건축에 있어서의 그런 종교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에서 지금까지 교회하고 성당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원료를 잘 찾자 얘기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찾으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논의하면서 성질에서 좀 벗어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하고 다시 좀 말씀을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정지시키니까 잠깐 유보시키시고 다른 분, 네, 죄송합니다. 저희 말씀하세요. 네, LH공사 몽택 사업체가 이정도이라고 했다. 저는 사실 LH공사에서 건축 관련 주축 부서라서 대부분 이름이 저 빼놓고 전부 다 건축직입니다. 저는 이제 저만 행정직이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못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본의 아니게 근무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사적인 부분은 제가 뭐 했고 우리 이제 LH공사 공적인 부분을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느끼는 바가 그게 우리가 이제 주택 관련해서 LH에서 제일 신뢰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주축 부서라서 저 질문이 이 세 선생님 말씀하신 게 관련된 겁니까? 일반론적인 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좀 그거 아니고 제가 그럼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일을 하면서 건축 관련 사무소에서 이제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저쪽 다른 고객 입장에서는 이익인데 그 어떤 창조성이나 다른 그거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의아하고 그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잘하는 업체들을 계속 밀어주지 못하고 입찰 제도에 의해가지고